오늘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친구들이 토끼 인형을 갖고 서로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있어요. 얼굴도 앵그리하고 마음도 안 이뻐지고. 보기 좋나요? 아니요, 안 이뻐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과 쉐어링을 잘 하나요? 좋은 것일수록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더 행복해진답니다. 아이, 귀여워. 이 친구들 보세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 옆에 있는 친구도 한입 앙! 나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형이랑 동생이 같이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같이 보니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도너츠를 함께 앙 나눠 먹고 있네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거 있을 때 혼자 먹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동생, 언니, 오빠와 함께 나눠 먹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는 친구들 있어요? 맛있는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와, 이번에는 친구 4명이서 맛있는 피자를 나눠 먹고 있어요. 둘이 먹을 때보다 넷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맛있고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나눠 먹고 나눠주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이처럼 오늘 바이블 속의 주인공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무척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참 사랑했죠.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했던 요나를 아셨던 하나님은 어느 날 기도하는 요나에게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해주렴.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니느웨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했어요.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어요. 요나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요. 요나가 배에 오르고 배는 붕붕 바다를 향해 출발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 큰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폭풍이 큰지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화나신 것 같아서 걱정했죠. 요나와 한 배를 탄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폭풍이 불게 된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폭풍이 무서워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바다는 바로 잔잔해졌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기다리고 있던 물고기는 큰 힘을 벌려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겁이 나요! 이런, 어떡하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물고기는 3일 만에 요나를 땅 위에 펄 뱉어버렸어요. 육지에 도착한 요나는 깜짝 놀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렴. 요나가 이번에는 진짜 갔을까요? 맞아요. 잘못을 누이친 요나는 3일 동안
열심히 느니의 곳곳을 걸어 다니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요나의 말을 들은 느니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요나는 느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회개하고 전도하게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만 사랑해준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친구도, 내가 귀찮아하는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친구들에게 더 다가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꼭 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의 친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만 하나님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 우리 멋진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과 안전을 주관하시고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